아이고, 매운 눈물 흘려가면서 세상 징글징글하게 살았는데 나도 이제 많이 풀어졌어.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나는 이만하면 애들 다 가르쳐서 여웠던 게 나는 행복해. 욕을 하면 행복한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면 불행하다. 그 사람 마음 먹게 달려보지요. 아무리 힘든 일도 하고 나면 사람이 즐거워요. 고되고 힘들어도 그럼 하고 나면 사람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고생이다 생각 안 하고 낙으로 알고 사요. 사람이 고생 않고 편히 묵고만 살라고 하면 쓰가니? 저놈의 아촌이 뭐해? 어? 불때요, 불때. 불때. 아이, 아저 따서만 하라고 기질이 말하면 불때고 있어? 저놈이. 아유, 뭐 일귀신 못하냐고. 실발이 내놓고 들어간다고요. 그만하고 들어가. 내가 하는 건 내비둬도 돼. 못 들지도 않으니까. 아니, 추운데 뭔 불을 뗀다고 난리여. 내일도 내가 할 일이고, 모레를 해도 내가 할 일이고. 아이고, 마음대로 어서. 말해봤자 세기의 갱립기지 뭐. 웠다. 이런 것 해다 주면 묵기는 잔목을 남서 그랬어. 먹어, 먹어. 나중에 다 줬다고. 은행도 굽고. 많이 먹고 죽으라고? 많이 먹고 건강하라고. 아프지 말고. 고맙소. 아이, 먹고 가. 그러니까. 빨리 빨리. 아이, 갖고 왔으면 같이 너랑 먹으면 좋겠구만은. 해 던져놓고 그냥 혼자만 가불고만이. 나는 어쩌라고?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청조떠, 자네는 뭔 일이 그러고 평상 바쁜가? 몰라서 물어보여. 내가 안 서두르면 아무것도 안 될게 그저 어째라. 충청도서 시집 올 때만 해도 평생을 여기서 살 줄은 생각도 못했어. 영감, 서울서 살다 요런 촌으로 데리고 와시면 미안해서라도 조금 잘해줘야지. 테레비만 보고 있어. 내가 못마땅해서 또 야단이야?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래지. 방에서만 맨날 이렇게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애통 터지겠어요. 그래도 안 나가. 바깥에 나가 멀어 죽을 게 안 나가. 텔레비를 하다 보니까 침대가 저가 다 타러져갖고 삐껴졌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어. 하도 여기서만 이렇게 지내고 텔레비만 본 게요. 먼지가 하나 찼어. 여. 나와봐, 나와봐. 나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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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시도 못하게 하는 건. 아이, 그 잠깐 눈 꼴을 못 보고만. 무엇이 잠깐이여? 만날이제. 아, 시안에 일 없을 때나 잘 쉬지. 일이 다 있어. 무엇을 하든지 다 있어. 그런데 안 해. 나만 시겨먹고 안 해. 그러면 내가 피해가 하늘같이 나지. 아이, 일을 안 했으면 7,000평이란 사과밭을 어떻게 일궈냈으며 어떻게 가꿨겠어. 죽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너와 나 안 없고 다 헤쳐나갔지. 휠체어를 탄 보험설계사입니다. 나는 더는 못 얻은 게 알아서 여. 일을 해도 내가 몇 배는 더인데 같이 해야지. 무엇을 더는 못해. 긍정 에너지가 더 나무 자르는 게 가. 나무 자르는 게 가게 가 가. 나 혼자 하려면 힘들어 죽겠지. 가 얼른. 가. 나무 자르는 게. 나무 자르는 게.
으야, 어째 다 늙어갖고 사서 오생을 시키는가? 영감 해주려고 산에 가서 약에 갖고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말하면 쓰겄어? 가시가 찌르고 식농쿨이 잡을 땡겨서 넘어지고 멧돼지가 내 똥꼬적까지 따라와 잡아먹은다고. 그래갖고 내가 나무로 올라갔다니까요. 멧돼지가 나를 쫓아온 게. 아 근데 그것도 몰라. 그 심정을 모른다고요. 나도 사람인데 어째 그 심정을 모른다는가. 몸 생각도 해 감서하자 그 말이지. 세상 곤 것이 어디 있까니? 이 세상에 모든 꽃들은 바람에 흔들림에서 피었나니 서른의 젊은이여 세상일에 상처를 받지 말아라. 내 자신하고 싸움을 해서 지지를 말아라. 그것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살은다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지. 그 힘든 세상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남 땀 한 번 때 나를 네 번 다섯 번 흘린 사람이요. 그걸 참고 견디고 살아난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 에이 뭐든 할멈 잔소리 대꾸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고 노래나 들어야지. 우리 할멈은 노래 부르고 놀지도 몰라. 아, 이래서 노래장 틀어놓고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식구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먹으면 일 안 해준 거. 그냥 그래서 일을 먹다 죽은 귀신이 사람으로 변했나. 일밖에 모르니까 예, 똥 터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 때는 꼭 뭐 바보도 같고 사람이. 어쩌고 생각하면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도 되고 여러 가지 말. 영감은 죽었다 깨나도 내 마음 모를 거예요. 그러는 자네는 내 속 아는가? 아따, 다 늙어서 책 볼란 게 눈도 침침하고 이 동의보감이란 거이. 한글로 풀어놨어도 쉽들 않구만. 우리 식구가 위암 걸려가지고 수술한 데가 지금 5년은 넘어서 이제 완치는 됐다고 해도 혹시나 이제 더 어려운 난관이 있을까 봐서 미리 알아두려고 보고 있어요. 말로 해서 안 가면은 저렇게 두드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시끄러운 길을 또 간다고. 알았다니까. 어, 갈게. 아이, 뭐가 시끄럽게 그래 두드렸어? 아, 귀가 잘 안 들린 것 같고 텔레비에만 정신 팔린 게 잘 안 들릴 거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두드려고 밥 먹을 시간 됐은 게 알아요. 자네는 그 급은 성질도 고치었어. 밥도 잔 찬찬히 묵고. 위를 잘라내불어서 쬐깐 먹은 게 천천히 묵고 말 것도 없어. 한꺼번에 많이는 못 먹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 차례 밥을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지만 한번 그리던 걸. 원망하면 뭐래요? 다 아팠는데. 조금만 참으면 같이 먹고 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야. 혼자만 아픈 게. 나는 바쁘게 말을 먹으라 그래. 저라고 생겼단 게. 하여튼 부지런 딴딴하다고. 너무 부지런 딴딴. 해도 너무 부지런 딴딴이야. 시골 일이란 것은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끝이 없어.
금께 미루면 한정없제. 땅콩도 가실 일은이라고 여태 못 갔어. 여자 일이 많아요. 어느 집이나 가도요. 보시면은 무거운 거 드러나려고 갖다 주는 것밖에 소용없어요. 잔일을 못이야. 항상 나가 말도 안 하고. 젊어서부터 우리 집 일은 안 해도 동네 일 본다고 만날 다 댕겨쇼. 아주 이장을 한 10년도 넘게 했단께요. 30년 전에 내가 우리 연장한테 사직서를 한번 써냈다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장하지 말라고. 동네에서는 하라고 그렇고 하고 면장님도 막 이장 더 하라고 그러는데요. 애기들이 학교를 간 게 돈도 주고 먹고 살아야 할 거라니요. 이장에서 뭐 먹고 살아? 3일인가 4일인가 있다 그 편지가 도로 밖으로 왔더라고요. 도로 하라고. 이장 하라고. 그러니 어쩌고슈. 저 산 밑에다 사과나무 숨겨놓고 다 크더라. 동동걸음 치고 댕김서 몸쓸나게 살아시오. 애들 없으면 안 살지. 기회라고 고생만 시키고 좋은 쌀밥도 못 먹어보고 나무도 많이 해서 여날려고 해다 떼고 보리쌀 맨날 닦고 그런 시상도 또 다를까 무서워. 아이고, 그런 시상을 사니라고. 나는 결혼 기념일이 언젠지도 잊어버렸는데, 아 저번 날 영감이 생전 처음 요런 꽃이랑 사왔더란께요. 힘든 날 참고 사니까 저렇게 좋은 꽃도 사다 주고요. 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데 대해서 나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영감이 일 안 해줄 때는 미워도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싶어요. 할머, 또 무엇을 하려고 불을 켜고 있어? 뱅가에 오고 차라리 잠이나 자소. 보름에 찰밥 해드리려면 시간이 있을 때에 은행 까놔야지라. 저 일찍 자면 맨 헛꿈 맞고요, 헛꿈. 그러니까 일도 해요, 밤에 지르니까요. 거기 가서 구워 먹기도 하고요. 손을 꿰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사람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내가 사람도 아니요? 그럼 사람 같으면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지. 그냥 일만 알고. 나도 저기 늙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다 듣겠어요? 이제 안 들어지. 이제 들어야지 늙었으니까. 이제 절대 안 들어요. 내 맘대로 하고 살다 죽어야지. 거의 명백이 이제. 그리고 나나 댄께 여라고 해주지. 누가 여런 거 대주겠어. 한밤중 가장 그러고 있는 꼴을 보느니 은행 안 먹을란 게 그만 좀 하라고. 나 없으면 밥도 굶어. 대부분 그지디야. 그런 게 차라리 굶고 말지. 그 이런 꼴 못 본 게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런 거 하나 해주도 안 해요. 앉아서 말만 해. 그 말만 하고 뭐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소용없지. 저 명심보감 책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열두대문으로 간다고 통과를 해야지. 존 극락세계를 간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라고 고생 많이 했던 게 나는 열두대문으로 못 가도 일곱, 여덟대문이나 아홉대문은 나는 통과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식구는 나를 고생을 하도 시켜서 시대문이나 갈랑가 몰라. 너 못하고 왔냐 그러면 나는 우리 식구 고생만 지지게 시키다 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요. 이런 것 해줘도 고마운 중도 모르는 게 나도 이제 그만할라. 아, 텔레비전 끄시오. 텔레비나 끄고 자면 저녁에 좋겠어. 근데 텔레비를 안 꺼. 또 들고 있다가 나 잠들으면 또 켜요. 그러게 내가 맨날 가오만 놀려. 아니, 저렇게 이차이 자고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또 나 잠도 못 자게 꾸물꾸물 했으면 나는 어쩌라고. 좀 치우고 자면 되지만 이대로 나왔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일하려고 일놓고 놔두고 자. 그래놓고 나한테만 원망하고.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아, 내 탓이다 싶어. 젊어서부터 내 목가장 많이 하고 살다 본게 암만 해도 일이 몸에 배가분 것 같아. 진짜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와가 아주 큰 소리를 치려고 해도 나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디. 이제 밥은 먹고 살 정도는 되었으니까 조금 일을 줄였으면 싶은 마음이고 몸 축나까 싶어 걱정이고 그래요. 이 못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50평생 살아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뿐이지 더 이상 뭐 표현을 나타낼 재개가 없어요. 표현을 못 한다고 해서 마음과 뜻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좀 너그리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뿐이야. 말 주변 없고 능력도 부족한 남편이라서 항시 미안하고 고맙지요 뭐. 정주댁, 내 말 좀 들어보소. 젊어서 나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네. 자네 몸도 편치 않고 하니 이제는 일 좀 줄이고 편안히 살다 가서. 청준 양반, 나도 일 줄이고 싶고 하기 싫어요. 그랬는데 일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나보면 하고 그래요. 이제 천천히 일 줄일래요. 진짜로 줄일래요. 놀러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즐겁게 살다 가세.